신명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몇 말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라, 군대는 어떻게 편성해라. 저희 같으면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텐데,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미리 땅 논하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신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오늘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렘넌트들도 그 말씀은 늘 반복되지만 또 말씀이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 지역을 이겨내고 하는 부분에 자세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실제적인 현실에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렇게 모호한 말씀만 막연한 말씀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또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응답들, 그런 사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면 다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좀 일부 약간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냐?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 둘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뭐먼 성경 얘기 또먼 역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고비에 고비를 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이 낙심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너희가 건너할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강성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받을 응답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지속되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박해하고요.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역사를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로 보내셔서 이 사단의 방해마저도 언약 성취의 발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지옥에 갇힐 존재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우리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넉넉히 담당하고도 남을 귀한 축복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잘하고 우리가 노력을 잘하고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좀 잘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간증도 좋은 간증이지만 더 좋은 간증은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무식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과 새 경제력과 새로운 또 우리의 삶의 체력과 또 새로운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한번 우리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오늘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중요한 축복 속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의 현장을 두고 또 우리의 미래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회복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성취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던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